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국의 보이스와 보컬 실력에 해외 매체에서 집중 조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코리아부는 BTS 정국의 목소리는 어떠한 장르든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가 보컬 킹인 것은 당연하다라는 타이틀의 기사에서 정국이 메인 보컬인 것은 당연하다며 장르에 따라 목소리를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정국에 대해 보컬 레전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컬 레전드, 아,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체는 정국이 목소리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명했는데요. EDM 장르에서 정국의 보이스는 피처링에 참여한 스티브 아오키의 Waste on Me처럼 강렬한 EDM 비트와 잘 어울리는 오토튠의 버금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국의 솔로곡인 유포리아와 같은 퓨처 베이스 트랙에서 정국의 보컬이 더 신선하고 밝게 들린다며 유포리아 작곡가인 DJ 수이벨이 반주 없이 라이브로 노래하는 정국의 목소리를 공개했고 그때 탄탄한 보컬 실력이 드러나기도 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팝 장르에서 정국은 공기반 소리반 보이스를 잘 구사하기 때문에 라우브의 후처럼 팝 보컬에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국의 놀라운 팝 보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정국이 커버한 라우브의 네버낫을 꼽았습니다. 라우브는 후에서 정국이 부른 애드리브를 가장 놀라운 부분으로 꼽은 바 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정국의 목소리를 생각할 때 팝송을 떠올리지만 실제 발라드도 너무 잘한다며 폭넓은 범위의 감정을 보여준다고 극찬했습니다. 아이유의 이런 엔딩을 커버한 정국은 여성 솔로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했고, 정국이 커버한 박원의 All of My Life는 풀버전이 발매가 되진 않았지만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방탄소년단의 Map of the Soul 7 앨범의 수록곡이자 정국의 솔로곡인 힙합 R&B 장르의 시차는 그의 목소리가 어떠한 장르의 음악과도 잘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안 어울리는 게 없는 정국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정국이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상위권에 무려 5주 연속 랭크돼 아마존 또한 섭렵하는 막강한 음원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정국의 솔로곡인 시차와 유포리아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각각 9위와 1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정국의 자작곡인 스테이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의 16위에 함께 랭크가 되었는데요. 정국은 자신의 솔로곡인 시차, 유포리아 두 곡과 자작곡 스테이가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 5주 연속으로 동시에 차트인 되는 독보적인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2월 발매한 시차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 42주째 차트인을 했으며, 유포리아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45주째 차트인을 했고, 역대 K-POP 아이돌 솔로곡 중 최장기간 차트인하는 기록으로 강력한 음원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1월 발매된 스테이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 5주째 이름을 올렸고, 지난 1일과 2일 스테이는 아마존 미국 사이트에서 음원 전체와 인터내셔널 두 개 부문 1위에 오르며 글로벌 음원 인기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신춘년 활약이 기대가 되는 소띠스타 1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익사이팅 DC 측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1월 2일까지 2021년 신춘년 활약이 기대가 되는 소띠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 결과 방탄소년단 정국이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정국의 해로 장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더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